공작, 공작, 공작. 나무나 씨의 신곡 무식 세월. 준비 시작. 무심한 세월아, 내 천한 세월아, 너는 아직도 밝으리라. 넌 따라 하늘이 이제니 믿구나. 우리 잠시 쉬어 가자. 예쁘지 세월아, 편덕지 이 세월아, 나 어릴 땐 이루다 했잖니. 손 나쁜 한 세상 앞만 보고 있네. 어서 떨어보라 이 세월을. 나는 쉬어 쉬며 갈까. 어림없이 깨운 세월아, 오래 지구 세월아, 우리 잠시 기다리자.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 먼저 가도. 자, 목 좌우로. 헤이 헤이. 자, 흘러가듯이 손도 좌우로. 에이. 오래 친구 세워라, 우리 잠시 헤어져라.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 먼저 가도. 너 혼자 먼저 가도. 한삼 걸치고 한번 춤 한번 탁 치면 좋을 듯한 그런 노래네요. TV쇼에 출연한 80대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80대까지 살았는데 출신이 경상도 출신이야. 얼마나 무뚝뚝해. 그죠? 특히 남자들이 평소에는 딱 다섯 마디밖에 안 한대더라. 띵동. 누구세요? 내다. 딱 들어오자마자 얼라는 애들은 다 들어왔냐 이거야. 밥도 묵자 자자 겸나. 이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 8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사회자가 물어봐. 아이고 어머님 뭐 소원이 있으세요? TV 나왔으니까 응? 소원을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묵뚝뚝한 남자하고 살아온 이 할머니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내 평생 사랑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내 소원은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어. 응? 그러니까 사회자가 할아버지한테 마이크를 줍니다. 할아버지 사랑해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유 소원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응? 가만히 있어. 근데 막 방청객들이 박수치면서 와 뭐 해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되게 당황을 하면서 멋쩍어 하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예, 사랑해라는 한마디 하라는 말에 지도 알기다. 무심하게 그지 없는 말. 사랑이 한번 해주면 되는데 한참을 망설이더니 지도 알기다. 여러분 먹자 자자 전나 다 해도 통하지? 지도 알기다. 자, 대만의 그 웹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베스트에 속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미래의 노후야. 예, 우리의 노후, 앞으로의 미래의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독신들한테 무진 많은 반응을, 후끈후끈한 반응을 일으켰어. 자, 내용은 잘 들어봐요. 내 남매를 두고 있어. 잘 길러서 이 외국 가서 장사도 해. 외국에서 장사도 하고 그리고 교수도 돼 있어. 다 잘 길러놨어. 본인은 혼자서 산골에서 홀로 살아. 독거노인이야. 근데 무례하게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자식한테 부모를 찾아오겠다고. 얼마나 즐거워. 기쁘죠? 손주도 같이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섬주섬 음식을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심하게 음식 준비를 하는데 다 준비가 마치질 때니까 전화가 한 번 들리는 와. 갑자기 못 오게 됐다고. 이 음식을 다 어찌하라고. 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냥 낡은 자기 수첩을 뒤적여요. 온 친구들을 누구를 불러서 먹을까 하고 뒤적여 봤더니 부를 친구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그 많은 음식을 식탁에 차려놓고 혼자 꾸역꾸역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마지막 장면에 글씨가 탁 올라와. 뭐라고? 당신의 인생 마지막에 20년을 누구와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자식도 아니고 멀리 있는 손주도 아니고 어디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자기는 내 20년을 함께할 친구야. 자,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여러분 노후의 친구는 잘 기억하세요. 첫째,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영국에서도 연구 논문을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4km 반경 내에 친구 3명만 있으면 장수한대요. 건강하게 장수를 한대. 그러니까 어디 가까이 살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여야 해. 세 번째는 취미가 같은 친구여야 해. 그러면 거기가 어디요? 바로 박미현 노래 교실이야. 자, 이렇게 웹 영화에서 주는 짤막한 메시지지만 우리의 앞으로 남은 20년에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자, 바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박미연 노래교실에서 그 중요한 친구들을 함께 만나고 함께하게 되는 날이 빨리 어떻게 와야 해. 그러니까 노래교실 빨리 들어와. 얼른 와. 빨랑 와. 빨리 와. 무심한 세월. 자,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심한 세월아 세월아. 여러분 나훈아씨는 꺾기의 일인지 아니요? 응? 무심한 세월아 이렇게 동요같이 세월아를 봐. 세월아 이거를 세월아 하고 이렇게 굴리라는 거야. 아무 때나 굴리지 말고 선생님이 굴리라고 한 그 장소에서만 굴려. 응? 무심한 세월아 시작. 무심한 세월아. 잘했어요. 근데 세월아에서 자, 항상 기억해. 꺾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오지요. 한번 굴릴 때 올라갔다 내려와. 손 들어봐. 올라갔다 내려와.
그냥 올라가지 말고 둥글리면서 가. 이렇게 손도 둥글리면 손이 더 같이 둥글리게 돼 있어요. 올렸다 내려와. 올렸다 내려오는데 오를 때는 빨리, 내려올 때는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빠르게 천천히. 무심한 세워라 세워라. 알겠죠? 자, 시작. 무심한 세워라 내 행정한 세워라 너는 아직 그리도 빠르니. 세월 빨라요? 네. 아니 어쩌면 하루는 되게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 훅딱 지나가? 어때요? 또 1년은 눈 깜짝없이 지나가더라고. 응? 그런데요 젊은 애들은 하루가 겁나게 빨리 지나간대. 근데 1년은 더디게 지나가는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세월이 지금 몇 킬로로 날려? 10대는 10kg, 20대 20kg, 30대 30kg, 그러면 60대는? 60kg, 70대는? 결국 깜짝없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할 때 너는 어찌 그리도 빠르니 그리도 더 빨리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알겠죠? 처음부터 무심한 세월 시작. 무심한 세월아 내 행정한 세월아 너는 빠르게 그리도 빠르니. 셋 넷 너 따라 타려니 이젠 힘이 들구나. 여기서 정말 힘이 드는 그런 마음으로 아랫배 힘주고 힘주님이 응? 봐봐 이젠 이게 힘들어 보여? 힘주님 이게 힘들어 보여? 힘껏 시작. 힘주님 힘이 들구나 우리 잠시 쉬었다가 자 봐봐 움츠렸다가 뛰면서 따가자 시작. 쉬었다가 자 반복해. 이 알고 준 세월 여기 봐 가르쳐줬잖아. 올라갈 때는 어떻게 가자고? 빨리 가고 내려올 때 천천히. 이 알고 준 세월아 변덕쟁이 세월아 나 빠르게 그래도 그리도 했더니. 늦더니 때 선생님의 소리가 더 컸어요? 아, 공기 소리가 더 컸어요. 알면 똑바로 하셨나. 나 어릴 때 그리더니 호흡을 깊게 숨가쁜 한세 세게 헛만 보고 왔는데 어서 따라오라는 세월은 세월 서서히 나는 길게 아랫배 힘주고 시작.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때라. 자 띄엄띄엄 잘 봐요. 나는 쉬엄 한번 뛰고 쉬엄 또 한번 뛰고 쉬며 갈 때라. 끊고 이어주고 끊고 이어주고. 나는 쉬어 쉬며 할 때가 허리 한번 쭉 펴고. 포인트는 쭉 펴는 데 있어요. 그렇다고 한 세상 너무 길게 쭉 펴지 말고 한 박자만. 시작. 허리 잘하지. 나 시작. 나는 쉬어 쉬며 허리 한번 쭉 펴고. 잘했어요. 세게 뱉으면서 전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시작. 놀다 갈 테니 시작.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고 제발 붙여. 나 좀 두 글자 두고 두 글자 가거하라. 헛자로 꼭 집어넣으세요. 시작. 전 사람들과 널 나갈 테니 두 글자씩
제발 나가 두고 가거라. 소리 지른 다음은 어떻게 하자? 아래 내리고 쥐었자. 함께 후. 다시 한번 시작. 여기 봐. 가거라. 손가락 돌려. 가슴도 활짝. 자, 움켜쥐면서. 나 좀 허게 놔둬. 불쓰게 한자가 나오고 싶어서 죽어 그냥. 좀 참아.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그래야 이 노래가 요 부분이 아주 막깔스러워서 가장 클라이막스야. 클라이막스는 소리 지를 때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줄일 때 더한 클라이막스가 온다. 제발 시작.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여기 봐. 함께 세워라. 오랜 친구 세워. 오랜 친구 두 글자씩 시작. 오랜 친구 세워라. 속삭이는 우리 잠시 헤어졌다가 이 다음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두 글자씩 시작. 만났으면 좋겠다. 여기 봐.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는 속삭이듯 가다가 가거라.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지도 할 기다. 내 마음이 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마음 저도 알고 있어요. 자, 멈춰로 시작. 무심한 세워라. 내 처에 세워라. 너를 같이 달려봐. 세세 넌 날아다니려니 해진 힘이 있구나. 우리 잠시 세워라. 편덕지게 세워라. 나 어릴 때 그리워. 숨가쁜 한 세상 한만 보고 왔는데 벌써 오락가는 세월. 너는 쉬어 쉬면 허리 한 번쯤 걸고 저의 사람들 놀다 갈 테니 제발 나도 두고 가도 세월 오랜 친구 세월 우리 잠시 헤어지자. 나는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다. 너 혼자만 먼저 가거라. 좌우로 헤이 헤이. 자, 우리 미래도 함께할 20년의 친구 옆에 친구분 얼굴 한 번씩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네네. 나는 쉬어 이명을 나 허리 한 번씩 여보고 저의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세월아 오랜 친구 세월아 우리 잠시 헤어.
저기 났으면 됐다. 혼자만 저하더라. 넌 참아 멈춰 가더라.